자, 역사를 가장 역사답게 가르친다고 자부하는 황현필입니다. 일제강점기 마지막 파트입니다. 여러분, 식민사관이라는 게 있습니다. 아, 기분 나쁘죠? 일제가 우리 민족에게 열등의식을 심어주기 위한 역사관, 어떤 것들이 있냐면 우리 민족은 사대성을 띈다. 그 다음, 타율적이었다. 항상 고대부터 근대에 이르기까지 대륙과 섬의 지배를 번갈아가면서 받아왔다. 너희 역사는 발전이 없었다. 정체성론. 그러니까 이렇게 타율성론, 사대성론, 정체성론, 그 다음 뭐 내선일체 이런 것들 전부 다 일선동조론 전부 다 식민사관이죠. 그런데 시험에 일단 뭐가 나오냐면 이 식민사관에 앞장섰던 나쁜 단체가 있습니다. 여러분, 실제로 조선사를 일본 아이들이 편찬하는데 조선의 어영 역사학자들을 데리고 편찬합니다. 그러니까 조선사 편찬 작업에 들어갔던 사람들은 칠판대. 대표적인 게 이병도죠. 젊은 이병도. 그래서 조선사를 만드는 곳, 아, 여기 학자들 칠파단체고, 그 다음 이 조선사 평소의 학자들과 경성제국대학의 학자들이 모여서 청구학회라는 것을 만들어요. 그래서 이 두 단체는 식민사관에 앞장섰던 나쁜 단체인데 수험왕국사가 아니니까 막 연도가 막 중요할 것 같지는 않아요. 제가 생각할 때. 그러다 보니까 이제 여러분, 이쪽은 솔직히 한국사 연구 파트입니다. 수험왕국사에서는 정말 어느 정도 중요하냐면 진짜 많이 기출됩니다. 근데 한능검에서는 그냥 별표 두 개 정도 드려야 되나? 별표를 요즘에는 이제 세 개 만점으로 제가 지금 책을 바꿔나가고 있기 때문에 2세부터는 지금 별표가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에 대해서 결론이 날 겁니다. 근데 이제 수험왕국사생들은 이 신채호, 박은식, 정인보, 문일평, 안재용, 뭐 손진태, 백남운 이분들의 책 이름 암기하려고 죽어나가긴 합니다만 책 이름보다도 그들의 주장, 아, 책 이름도 암기하긴 해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식민사관에 대해서 이제 저항을 하는데 일단 여러분, 민족주의 역사학자, 민족, 그냥 민족하고 쓸게요. 민족주의 사학자는 누가 있냐면 누가 뭐라고 해도 신채호와 박은식이 있습니다. 그래서 신채호는 너무너무 두 분 시험에 잘 나오는데 저 앞에 내용, 그러니까 이쪽에서 공부하는 신채호 보기자로 줘놓고 신채호는 독사신론을 썼다, 신채호는 이순신전과 위인전기를 썼다, 신채호는 조선혁명선언을 썼다, 신채호는 국민대표회의에서 창조파였다! 알아먹죠? 지금까지 공부했던 내용. 그래서 통합으로 기출될 수 있고 인물문제로 많이 기출되는데 신채호는 고대사 연구에 치중합니다. 박은식은 상대적으로 근대사 연구에 치중합니다. 이렇게 줄여 쓸게요. 그러니까 고대사라는 게 신채호가 조선상고사를 쓰잖아. 그래서 그러는 거고 저서를요 여러분, 조선상고사 다 써야 됩니까? 여러분 힘듭니다. 저서는 책으로 보세요. 신채호는 조선상고사, 조선사 연구초. 조선상고사에서 신채호는 역사는 아와 비아의 투쟁이다. 이거 꼭 잡으셔야 됩니다. 아와 비아의 투쟁이다. 아와 비아의, 역사는 아와 비아의 투쟁이다. 신채호 표현이라는 거 알고 계시죠? 물론 신채호의 이런 고대사 연구에 치중하긴 했지만 당시 역사학에 나아가야 될 방향을 지시했기 때문에 신채호는 근대사학의 방향을 지시했다. 그런 표현도 듣습니다만 오히려 헷갈리니까 고대사 연구 치중. 박은식은 근대사 연구에 치중해요. 특히 한국통사에서 역사는 정신, 그 다음에 국가는 형체, 나라는 형체니 사라질 수 있지만 나라는 형체. 아, 한 문을 쓸 걸 그랬나? 그 다음에 국가는, 에이, 역사는 정신. 글씨가 이렇게 안 써져요? 여러분 봐봐. 나라는 형체니 지금 사라져버렸어. 근데 역사는 정신이기 때문에 사라질 수 없다. 이 표현을 어디서 했다고요? 한국통사에서요. 꼭 기억하십시오. 여러분, 근데 특히 이때 혼, 이 정신을 뭐라고 했냐면 국혼. 시험에는 혼라고 나오기도 하고 국혼라고 나오기도 합니다. 꼭 기억하시고요. 신채호, 박은식, 한국통사. 물론 박은식은 여러분 유교구신론 진짜 많이 기출되고 조선 광문에도 이끌었다. 기억나실는지 모르겠습니다만 박은식 그러면 원래 이제 중국에서 동제사 막 이런 것들 만들었던 인물이기도 하고요. 또 위인전기 많이 모르겠다. 연계소문전, 을지문, 아, 을지문덕전 아니죠. 대조영전, 안중근전, 박은식. 네, 사료편찬서에도 계셨어요. 임시정부에. 그래서 독립운동 지열사를 쓰시기도 했다. 편찬문은 마지막에 하겠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이들의 후배격 인물들이 있어요. 그게 정인보, 문일평, 안재용인데 내가 생각할 때 문일평하고 안재용까지 시험에 나오면
야, 그거는 그냥 수험한국사 내용으로 가버린다라고 생각하고, 이들은 후배 민족주의 사학자들인데 이들은 무슨 운동을 전개하냐면 조선학운동이라는 걸 전개합니다. 그래서 당시 정약용 서거 100년을 기념하여 이들은 여유당 전설을 간행하기도 해요. 자, 그럼 저서는 제일 마지막에 하고, 이들은 1930년대 정확하게 조선학운동을 전개하긴 하는데 시김지가 얼마 나올지 모르겠으니까. 그런데 여기서 만약에 한 명이 시험에 나오게 되면 저는 정인보라고 봅니다. 정인보는 뭘 강조했냐면 얼을 강조합니다. 5000년간 조선민족의 얼. 그래서 정, 얼보, 여기는 혼. 혼이기 때문에 박은식은 박헌식. 얼과 혼 단어 바꿉니다. 물론 여러분, 정인보가 조선사 연구라는 책을 썼고 광개토 대왕 능비를 연구했고 실학을 연구했고 양미학자이기도 하고 이런 것까지 해버리면 여러분이 너무 어려운 거예요. 그러니까 신천호, 역사는 아와 비아의 투쟁, 박은식은 나라는 형체고 역사는 정신이다. 그리고 그 역사 정신은 혼이다. 정인보는 5000년간 조선의 얼, 문일평은 세종을 존경했고 조선심, 한미관계 50년사 어렵지요. 하지 마세요. 안재영, 신민족주의, 신민주주의, 만민공생, 조선 삼국사 감 할래요? 수험생 될래요? 불가능하잖아. 누가 뭐래도 신채호, 박은식이 많이 나오고 정인보가 선지로 출제될 수 있다, 이렇게 잡으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이 민족주의 사학자에 대한 저항으로 사회경제사학자, 그러니까 정신사관이라고 물질주의 사학자들이 비판합니다. 사회경제사학, 마르크스의 유물사관의 입각에서 백남훈이 세계사적 보편성의 입각에서 우리 역사의 발전 법칙을 설명합니다. 이거 마르크스의 역사발전 5단계설 필기하지도 말고 듣기만 하세요. 인류는 원시 공동체에서 고대 노예제에서 중세 봉건제에서 근대 자본주의고 그리고 공산사회로 가요. 이게 역사발전 5단계설인데 백남훈이라는 인물이 자기는 벌써 공산주의자야. 그러니까 내가 공산주의자가 되고 공산주의 사상이 우리에게 들어오려면 이 다섯 단계를 거쳐야 돼. 그런데 일본의 식민사관 중에 정체성론은 뭐냐면 조선민중들이 고대 노예적 삶을 살고 있는데 중세를 건너뛰어서 자기들이 우리를 35년간 식민통치하면서 바로 근대 자본주의 체제로 이행시켰대. 근데 백남훈 생각은 뭐냐? 웃기지 마. 자본주의는 깨졌어. 내가 공산주의자야. 내가 공산주의 사상을 접하기 위해서는 방금 이야기한 역사발전 5단계설을 언급해야 되기 때문에 우리에게도 중세가 있었어. 그래서 이 정체성론을 공격한 거예요. 그래서 시험에는 이 문장이 시험에 잘 나와. 다른 역사가 그렇게 발전해서 공산주의 사상이 들어왔듯이 우리도 세계사적 보편성의 입각에서 우리 역사의 발전 법칙 설명, 우리 역사 발전을 설명합니다. 그러면서 일본의 식민사관 중에 정체성론을 완전히 공격합니다. 정체성론에 대해서 반박했다. 백남우 사회경제사학자. 그 다음 여러분, 일본이 이렇게 우리에게 식민사관으로 열등의식을 심어주려고 할 때 이것도 실증이죠. 실증이 랑케사관이라고 합니다. 문헌자료나 고증을 통해서 실제로 그랬다. 얘들이 뭐 이렇게 만들었고 우리는 소설 써서 그런 말 안 하겠지. 그러니까 실제로 역사학도 일본이 선진이긴 하죠. 그래서 그 일본의 실증주의 사학의 당시 영향을 받아서 우리 실증주의 사학자들이 있었던 거예요. 우리 실증. 그래서 우리 실증주의 사학자들은 실증을 통해서 너희 식민사관이 허구이구나, 이걸 밝혀내려고 노력합니다. 아, 근데 실증주의 사학자는 이제 이병도나 선진태 같은 인물이 있는데, 이 이병도가 저기 조선사 평소에 있었던 인물이고, 제가 이병도 이야기는 생략하겠습니다. 이 자손들 중에 지금 16명의 교수 출신이라고 이야기하고, 이병도, 아, 친일사학의 거두죠. 조선사에 있었으니까. 근데 한국전쟁 때 또 안 죽고 살아남고 그래가지고 박정희 정부 때 문교부 장관까지 하고 이 손자 이장무 이건무가 용산 박물관장 하고 서울대 총장하고 막 그러는 집안 아닙니까? 역사학계. 에이, 하여간 이병도라는 인물도 있고 선진태라는 인물도 있고 선지로는 이런 인물이 나오는데, 진짜 시험에 잘 나오는 건 어떤 단체가 하나 만들어집니다. 진단학회가 만들어져요. 그래서 진단학회는 좋은 단체고 훌륭한 단체입니다. 진단학회에서 실증주의 사학을 통해 일본의 식민사관을 공격하려고 했고, 실제로 저기 청구학회나 조선사 평소의 연도보다도 진단학회는 연도 문제로 참 시험에 많이 기출되기도 했어요. 됩니까? 실증주의 사학으로 일본의 식민사관을 맞설려고 했던 진단학회, 오히려 이병도 선진태보다 진단학회가 더 많이 기출됩니다. 그럼 이제 여러분이 진짜 해야 될 게 뭐냐면, 신채호는 여러분 조선사 연구 초, 거기서 묘청의 서경 천도운동, 조선 역사상 1000년대 최대 사건이다. 조선 상고사에서 역사는 아와 비아의 투쟁이다. 박은식은 독립운동 지열서도 알면 좋지만 한국통사, 이건 한국통사에서 나라는 형체니 사라질 수 있지만 역사는 정신이기 때문에 사라질 수 없다. 이건 너무너무 중요한 거고요.
정인보는 조선사영구라는 책이 있는데 5000년간 조선의 얼도 알면 좋겠는데 야 이거 지웠단 말이죠. 백나무는 조선사회경제사라는 책이 보일 겁니다. 혹은 조선봉건사회경제사라는 책도 같이 보입니까? 백남은 조선경제사, 조선사회경제사, 조선봉건사회경제사 같은 말입니다. 그래서 조선사회경제사 기억하시고 손진태하고 이병도는 야 뭐 민속학계로 막 이런 거 할 수는 없는 거잖아요. 내려버립시다. 문제는 그냥 풀 겁니다. 진짜로요? 볼까요? 다음 주장을 한 인물의 활동이에요. 보기 자료. 어떻게 하면 우리 2천만 동포의 귀에 항상 애국이란 말이 울려 퍼지게 할 것인가? 오직 역사로 할 뿐이다. 역사가의 음막 이런 거 강조하고 역사와 애국심과의 관계는 원래 이거 보기 자료에 진짜 시험이 많이 나오는데 이걸 어려웠다 칩시다. 바로 다음에 조선상고사 나오잖아. 조선상고사에서 역사는 아와 비하의 투쟁. 근데 조선사를 몰라도 있을 거예요. 역사는 아와 비하의 투쟁이다. 보기는 누굽니까? 신채호죠. 1번 사료편찬서에서 한류관계 사료집을 발간했다. 박은식이죠. 그러니까 임시정부의 독립신문도 있었고 사료편찬소가 있었고 그곳에서 한일관계 사료를 정리하는 과정에서 박은식 선생님은 독립운동 지열사도 쓰십니다. 1번은 박은식. 여유당 전설을 가능했다. 신민족주의 사학자라고 합니다. 이들을. 이 두 명이 민족주의 사학자면. 이들은 1930년대 조선학 운동을 전개합니다. 그럼 정인보나 문일평 안재용 이야기죠. 진단학회 이병도 손진태죠. 그 다음. 6.25 개혁을 주장하는 6.25 구신론이 박은식인 거 모르면 큰일 나죠. 박은식은 6.25 구신론을 이야기할 때 양명학으로 다시 백성들에게 믿음을 구하자라고 했던 양명학자입니다. 그러니까 실은 정인보도 양명학자고 양명학은 정인보가 박은식에게 영향을 받았고 또 정인보는 또 신채호를 존경하기도 했고 그러니까 민족주의 사학자예요. 정답 5번 독사신론 기억나십니까? 대한매일신보에 독사신론을 실었고 식민사관을 비판했다. 이게 1908년. 그러니까 저 앞에 근대파트 애국계몽사학에서 독사실로는 신채호다 그거 알고 계셨으면 정답이 5번하고 떨어지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 기출이 됩니다. 그러니까 역시 조선상구사만 보고도 신채호인 줄 알면 땡큐인 거고 근데 조선상구사를 몰라도 역사는 아와 비아의 투쟁이다 보고 신채호인 거 알았고 문제는 풀 수 있는 문제였다. 여러분 제가 어떤 부분을 강조했는지 아시겠죠? 역사는 아와 비아의 투쟁이다 누구라고요? 신채호입니다. 나라는 형체니 사라질 수 있지만 역사는 정시이기 때문에 사라질 수 없다. 누구라고요? 박은식 선생님. 태백광로입니다. 태백. 빼앗긴 나라 조선을 태백이라고 칭하고 그 태백만을 위해 살아가는 미친 노예 박은식. 됐나요? 정인보는 얼, 박은식은 혼. 박혼식 정얼보. 백남은 세계사적 보편성에 입각해서 우리 역사의 발전 법칙을 설명하고 일본의 식민사관 정체성론 반박. 조선사회경제사. 실증주의 사학으로 일본의 식민사관을 반박했던 진단학회. 이렇게 일제강점이 끝내고 다음 시간부터 현대사 들어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